다음번째 18번째 얘기입니다. 며칠 뒤에 그 논리학자는 재차 그 두 자매 중에 한 명을 다른 칵테일 파티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의 아내인지 만난 사람이 혹은 그의 처제인지를 알 수 없었어요. 참 특이한 사람이죠. 자, 그는 또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Once and for all, 내 아내의 이름을, 그죠? 이름, first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냥 이름이에요. 성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죠? 성은 자기 성인 것 같죠. 결혼했으면 자기 성을 따라서 성이 바뀌니 그렇죠? 내 아내의 이름을 한 번, 그리고 영구히 밝힐 수 있는 딱 좋은 기회가 왔군. 자기 아내의 이름을 결혼을 했는데도 모른다고 하는 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만, 자, once and for all은 단 한 번이자 그것으로 영구히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앞으로 두 번 다시 기억을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런 거죠. 이거 자체가 나의 부사어입니다. 부사어, 이게 A예요. A로서 A로서 앞에 원소는 adverb의 부사이고, 그리고 and 전치사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PP가 그러니까 이런 형식 A로서 쓰이고 있는 게 for all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충어입니다. 이 보충어 앞에 지금 부사가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사어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 위치가 좀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도 되고 이렇게 옮겨간다 하더라도 틀린 문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부사의 특징이에요. 이 여인에게, 그죠? Just 단지 하나의 세 단어로 된 yes 또는 no로 대답하는 질문을 물어볼 수가 있어. 그리고는 그러면 난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물어볼 수 있는 세 단어로 된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가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딱 한 번 질문함으로 해서, 이 사람에게 질문함으로 해서 완전히 기억을 할 수 있는, 두 번 다시 헷갈리지 않을, 두 번 다시 잊어먹지 않을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